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논의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2,600건에 가까웠던 노사 간극이 많이 좁혀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1,400원으로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상황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1,400원 격차가 4차 수정안에서 나온 거죠. 양측의 구체적인 액수가 어땠습니까?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과 4차 수정안을 연달아 공개했습니다. 4차 수정안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400원 더 내린 11,140원을, 경영계는 또다시 20원을 올린 9,740원을 내밀었습니다. 4차 수정안을 통해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한 격차는 1,400원으로 좁혀졌습니다. 최초 요구한 격차인 2,590원에 비해서는 1,190원 줄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결론이 안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를 촉진할 수 있는 최저임금 금액 구간을 제시해서 노동계와 경영계에 논의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중재안, 그러니까 단일안을 마련한 뒤 표결에 붙여 결정합니다.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 내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난해의 경우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3차 수정안 제시 뒤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노선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내일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근로자 위원 한 명이 공석인 상황이라 인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된다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